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엠블렛 큐브질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해야 되지요? 애잠을 발라야겠네. 하나면 충분하지. 그럼요, 그럼요. 요새 두 개 하시는 분 없지요? 오케이, 오케이. 발렸다. 나 큐브 있나? 이거 어떡하냐? 각인을 사와야 될 것 같은데? 레드 큐브를 한 세트라도 던져볼까? 그냥 블랙 큐브 하고 싶은데. 그냥 블랙 큐브 하고 싶은데. 레드 큐브를 던져야지. 그거 주니까. 한번 까보고 싶네. 야, 이걸로 까? 럭 12%. 빠르게 가자.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덟. 뭐라는 거야?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와, 옵션 봐라.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오십, 오십일. 오십일. 51개를 썼군요. 52? 나 나온 줄 알았어, 옵션. 레전드리 옵션인 줄 알았네. 53? 54? 55? 56? 57? 58? 59? 60? 공대미야. 방법 필요 없어. 자리 좀 옮길게요. 오케이, 세 발 잡으면 옮겨주고. 966. 나 아쉽습니다.
아니 오해가지고 내가 속았다. 아 올라갔었는데 내가 잘못 눌렀나 했다니까. 깜짝 놀랐네. 아, 나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내가 당했잖아. 아, 위아래가 바뀌었네. 아, 안 올라간다. 아, 구인이 또 나오네. 아, 여기 사람이 많아서 좀 시끄럽지. 이게 날까? 이걸 아니다. 마을 가서 사와야겠다. 이 아, 두 개만 해. 세 개만 해. 아, 뭐야? 설마. 설마. 이거 뭐야? 바로 올라가나 설마? 설마. 설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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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리 옮겨, 자리 옮겨. 한 발자국 못 옮겨봐. 옆자리로 가자. 아,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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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아간다. 찾아간다, 찾아간다. 이 기세를 몰아서. 아, 위점이, 위에가 답이 없네. 아, 아래도 다시 강력해졌다. 다시 단단하네.
다시 막혔다. 다시 원점을 찾아간 것 같고 똑같아진 것 같아. 에이, 이걸 똑같아지는데 결국에. 아, 다 먹었네. 와, 벌써 40만원, 30만원 썼어? 아, 진짜. 아, 빡세군. 빡세군, 빡세군. 아, 그냥 아무거나 두 줄 좀 띄워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아니, 자꾸 공댐, 공댐, 공댐만 해. 아, 다 먹혔다.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 아, 다 먹혔어. 똑같아졌다, 이. 아, 근데 옵션 띄우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수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네. 40만원이면 얼마지? 억당 6천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6, 7에 40, 한 70억 정도 되나보네. 처음에 잘 간다 싶더라. 아래가 더 많이 올라가네. 초반 아이템을 안 줘서 그러나. 다 썼다 돈? 잡았겠네 또. 아, 저 다 썼어요. 40만원.
40만원을 벌써 다 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가져와. 돈 다시 땡겨와. 다시 가져와. 잘못 눌렀다. 30억만 바꿀까? 이러면 딱 100억이네, 그치? 약 100억 정도 되네요. 아, 옵션만 좀 띄었으면 좋겠는데. 100억 정도. 그래도 쌍레를 사긴 100억 주고 쌍레 사는 게 나거지. 직작 할 바에. 아, 유니크까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오더니만은, 와씨. 결국에는 찾아가는 곳. 왠지 잘 됐더라. 공격력 한 번은 보기가 힘드네요. 아예 공격력이나 데미지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안 나오네. 벌써 다 써간다? 벌써 다 써. 자, 이거 쓰실래요? 아, 그럴까요? 이거라도 쓸 거예요, 일단은. 12%라도. 아, 여기에 100억 넘기고 싶지 않은데. 호하! 어, 뭘로 캐시로 샀다. 그럴 때는 페이백이라는 걸로 있으니 청약 철회를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후하우!
아, 짜증나네. 아, 보스 안할 건데. 보스 안할 건데. 보스 안할 건데. 아, 어떡하냐. 아, 보스 안할 건데. 아니, 보스 어차피 안 한단 말이야.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쉐도우 젠베곱을 다할 거야. 근데 어차피 자전하면은 또 젠베곱하고 이럴 순 없단 말이야. 아, 근데 이 세졸 옵션을 버린다는 것 자체가 좀... 아, 미치겠네. 방금 10%인데 60이 될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아, 근데 이걸 돌리는 사람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냐? 상황이. 누구요? 젠꿀티몬님 별풍선 3개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 캐릭터의 3줄 6 옵션이 없는데. 아, 그 방법이 있긴 하네. 아, 근데 좀 말이 안 되긴 하네. 방법 하나가 생각났는데 뭔지 아세요? 뭔지 알아요? 아니, 이거 250을 찍고 본섭에 있는 섀도우를 변경을 해. 인정하십니까? 이걸 쓰고 본섭에 있는 섀도우를 변경을 한다. 기가 막힌 방법이지.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다 템이, 섀도우 템이. 아, 돌릴게요. 방방공인데 이거는 못쓸것 같아. 공포 맞추고 싶어가지고. 돌리지. 아, 나는 그냥 두줄 쓰고 싶어가지고. 그냥 공두 줄 쓰고 싶거든. 아니, 공댐 두 줄이나. 아까워도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 필요가 없어. 보스 아예 안할 거라 가지고 필요가 없어. 아쉽지만은 보스를 아예 안할 거라서 필요가 없다. 아, 튕겼잖아. 아까워도 이게 맞는 거 같아요. 보스를 안할 건데 방무가 의미가 없으니까. 아, 근데 세줄 옵션 아깝긴 하다.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깝긴 하네요. 그건 맞는 얘기잖아, 그치? 너무 아깝다. 다른 캐릭터였으면 그냥 했을 텐데, 아무래도 버닝썬 보다 보니까
지금 템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건 돌리게 되는 것 같아. 쓰는 게 맞는데. 제가 본섭이었으면 돌렸을 텐데, 안 돌렸을 텐데. 아! 이거 쓸까요, 그냥? 데미지 21%? 아니야. 어차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데미지 21%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 쓰자. 어차피 보스 안 할 건데, 공도절 뽑을 바에 차라리 이거 쓰는 게 낫지. 아, 그럼, 그럼, 그럼. 오케이. 데미지 20%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요렇게 가자. 오케이. 우리 메알몬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내가 손해를 볼 거거든. 충분해. 여기까지 하자. 데미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거 끼면 수공 얼마 올라가냐? 아! 8만에서 19,000으로 올려주는 건데요. 곧. 지금이 왜 공댐퍼가 효율이 떨어지냐면, 럭, 이런 게 없고, 무기가 낮아가지고, 잘 안 올라요. 이걸 쓰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